뭐야? 실패를 해? 어쩔 수 없었어요. 중간에서 돈 빼내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던데요. 매너 그럴 줄 알았어. 똑똑한 척은 혼자다 하더니. 신영호, 불법 비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. 내가 너 분명히 파멸할 거라고 그랬지. 증거도 여기 떡하니 있으니 발뺌은 못하겠네. 이 검사, 수갑이 주인을 잘못 찾았는데.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잖아. 예? 형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왜 나야? 범인이 진영우라고! 강일주도 공범이야. 같이 은행해. 아주버님! 아까 제목은 이 검사 입으로 같이 들었지. 두 사람한테 똑같이 돌려줄게. 진영우 너 이 자식! 끌고 가! 준비하는 풀어주고. 예. 아니, 어떻게 된 겁니까? 정말 동생분이... 그래. 자료는 내가 줄 테니까 이 검사가 지조해. 내가 할 수는 없잖아. 나가봐. 예. 수고했어. 이제 태평양일보 후계자는 형님이 될 겁니다. 고맙네. 약속대로 진변 어머니는 내가 책임질게. 이 돈은 국가에서 환수해 가야겠죠. 그래야 권무역이 세탁한 증거가 될 테니까. 그래야지. 마무리 잘할게. 걱정하지 마.